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누구나 질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때 미리미리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하는데요. 그럼 이미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없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더욱더 보험 가입이 절실하지만 유병자라고 불리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 이런 유병자분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고 눈을 번쩍 뜨게 할 만한 희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 유병자도 할인되는 상품 소개해드릴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진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오늘 특별한 222 암플랜이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 비교, 분석 한 번에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건강하신 분들부터 유병자분들까지 득이 되는 보험 정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확실하게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 활짝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유병자 보험이 가장 필요한 분들 누굴까요? 당연히 기존에 병력이 있으신 분들일 텐데요. 그들은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보험 가입이 절실할 겁니다. 오늘은 유병자분들도 얼마든지 할인받을 수 있는 특별한 유병자 보험 소개해드릴게요. 남선희 전문가님과 확인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남서은입니다. 오늘은 할인을 받을 수도 있는 유병자 보험이란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어린이들도 초등학교에서 건강검진을 합니다. 직장에서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에 혹시 당황스러우신 적은 없으셨나요? 아프거나 다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정말 보험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텐데 막상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보장 조건이 불리하다거나 보험료는 남보다 더 비싸게 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이 고민이셨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대안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인분들이 어떤 질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19세 이상 남녀 통계인데요. 남자는 3명 중에 1명, 여자는 4명 중에 1명이 모두 이렇게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치료나 관리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고혈압이나 비만, 당뇨처럼 만성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65세 이상 연령되시는 분들 세분화해서 어떤 질병을 좀 많이 갖고 있으신지 알아보니까요. 제일 많은 질병이 역시 고혈압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관절염, 그 다음에는 당뇨 순서였습니다. 이렇게 질병을 하나씩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 무려 세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갖고 계신 분이 63%나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 이상은 만성질환을 세 가지 이상이나 보유하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이런 분들께 어떤 조건으로 기준으로 보험 가입을 해드릴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3개월 이내 의사 선생님의 입원이나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런 소견이 없으셨던 분들, 2년 이내 입원 수술 안 하셨던 분들, 5년 이내 암으로 진단받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보험에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 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보험사 용어들 참 어렵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비갱신 형태로 준비를 도와드릴 거예요. 그런데 갱신이라고 하는 거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3년이나 5년이 지나서 내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위험률 산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험료를 조금 더 올려받겠다. 그렇게 되면 내가 보장을 계속 유지 받아야 하는 순간 동안은 계속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갱신형이 조금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비갱신은 납입을 딱 하시면
보장받는 기간까지 계속 변함없는 보험료로 납입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표준체 무해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표준형 보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보험들이에요. 2년, 3년 이후에 혹시라도 유지하다가 해지하면 환급이 조금이라도 발생이 되죠. 하지만 무해지 보험은요. 돈 내는 기간에 해지하면 환급이 없습니다. 납입 기간이 끝난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이 되고요.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라면 무해지 보험으로 선택을 하셨을 때 무려 30%나 보험료가 절감이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무해지 보험으로 준비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유병자, 병이 있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한 간편보험이라고도 합니다. 간편보험으로 준비를 도와드릴 건데 건강하신 분들은 일반보험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사항을 짚어봤는데 어떤 보장으로 좀 가입을 하면 좋을까? 최근에 실손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됩니다. 문의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입원을 했는데 입원비는 10만 원 한도로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내가 보장을 많이 받고 싶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여러 가지가 여의치 않아서 가입이 좀 어려웠던 첫날부터 입원비 일당을 매일 5만 원씩 받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원 일당을 180일까지 지급을 해드릴 건데 동네 병원이든 일반 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상관하지 않고 첫날부터 5만 원씩입니다. 질병이든 상해든 구분하지 않고요. 이렇게 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혈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죠. 뇌진권 안에 열어봤더니 뇌출혈밖에 없다. 심근경색밖에 없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조기 건강검진을 통해서 뇌출혈이 되기 이전 단계인 뇌졸중도 되고 뇌경색도 되고 그 전 단계인 뇌혈관도 되고 이런 진단비를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뇌에 관련한 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심장에 관한 진단비는 허혈성 질환 진단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협심증도 포함하는 진단비. 그런데 이렇게 진단비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 보험료가 비싸죠. 그래서 대안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술비입니다. 수술비는요, 한 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비가 너무 비싸요. 진단비는 기본으로 하고 수술비로 보완 대책을 세우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입원을 할 때 입원 일당 첫날부터 5만 원씩 혈관 진단비 그리고 치료비가 많이 드는 수술비 이렇게 보장 내용으로 준비를 도와드릴 건데 그렇다면은 수술비 항목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수술비 보실 때요 뭐 숫자가 크다고 해서 뭐 모두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수술비 70일대 수술비인데 그중에서 22대 특정 질환에 관련한 수술비는 수술할 때마다 10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22대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뇌나 심장에 관련한 수술비도 있고요. 혈압, 당뇨, 합병증 무섭잖아요. 수술할 때 그리고 녹내장 수술비 이럴 때도 10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비관혈 수술도 100%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수술이 비관혈이라고 하면요. 뭐 내시경이라든가 카테터, 신의료기술로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술이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관혈, 비관혈 구분하지 않고 1000만 원씩 수술할 때마다 지급이 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70일대 수술비 항목 짚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앞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조건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예뻐지기 위해서 동안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보험만큼은요, 신체 나이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40세 남성 기준으로 봤을 때요, 실제로 신체 나이를 측정을 해보니까 이분이 39세래요. 그러면 4%. 원래 기준이 됐던 보험료의 4% 할인. 만약에 5살이나 어린 35세의 신체 나이를 갖고 있다. 이렇다면 이분은 32.2%의 할인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인받는 조건으로 가입하실 때 건강검진 결과지 제출하시게 되면 신체 나이 적용해서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도움이 될 거고 또 한 번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걱정돼서 보험에 들어놨는데 실제로 보장받을 일이 없더라. 매달 보험료는 나가고 있는데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고 실제로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42% 이상이 보험금 청구를 한 번도 못 해보셨대요. 5년 동안 사고가 없이 건강관리 잘하셔서
병원비 청구를 안 해보신 분들, 병원 방문 안 하신 분들이라면요. 이렇게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했지만 건강하신 보험으로, 표준체 보험으로 바꿔드린다는 겁니다. 할인은 있고 할증은 없습니다. 내가 보험 가입을 했는데 신체 나이가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50인데 건강관리를 좀 못했더니 55세로 나이가 더 많아진다고 해서 할증을 부여하진 않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면 할인만 가능하신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55세 여성분께서 유병자 보험을 최초에 8만 5천 원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5년 동안 건강관리 잘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다시 등급이 건강하신 등급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건강체 보험으로 바꿔드리게 되면 보험료가 4만 7천 원으로 이렇게 저렴하게 기존 보험을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요. 걷기만 잘해도 또 한 번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까 굉장한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보장을 제가 앞서 한 세 가지 정도 짚어드렸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싶지만 많이 보유할 수 없는 보장 중에서 1순위가 사실은 입원 일당이에요. 갱신되지 않고 중간에 보험료 오르지 않고 동네 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상관하지 않고 1일부터 첫날부터 5만 원씩 이렇게 입원비 일당이 지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주계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증권을 보시면 제일 위에 보시면 상해 후유장의 80% 이상, 50% 이상 사실 내가 가입하고 싶지는 않는데 의무적으로 그 보장을 넣어야 하지만 이 아래 것들을 넣을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입하고 있는 보장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보험에 기본적으로 뺄 수 없는 주계약이 있다면 바로 이 입원 일당 5만 원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선택이 돼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혈관에 관련한 진단비 500만 원, 심장에 관련해서도 허혈성 진단비 500만 원, 그리고 이렇게 진단비는 500만 원씩이 있지만 심내혈관 수술비 1000만 원, 71대 질병 수술비도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심내혈관 수술비 안에는요. 심부전이나 부정맥이라든가 심장 판막 질환 관련한 수술비도 같이 포함이 됐다라는 것이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응급실 가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응급 상황에서 5만 원, 비응급이었을 때도 3만 원 지급하는 이런 기본형 보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장 짚어드렸는데 보험료 궁금하시죠? 여성분들 30대라면 42,110원, 그다음에 40대 5만 원, 50대 5만 원대인데요. 남성분들은 보험료가 다소 조금 비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험료가 비싸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만큼 보험금 청구할 일이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입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 제가 아까 수술비 1000만 원씩 최대한도로 다 해드렸거든요. 500만 원씩 수술비를 내리신다면 보험료가 훨씬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90세까지 보장받으시는 건데 20년만 납입을 하시면 되세요. 갱신되는 거 아닙니다. 비갱신형으로 준비가 가능하고요. 정리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렸던 유병자보험 3단계로 사실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건강관리만 잘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25살부터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최초 가입을 하실 때 건강한 신체 나이로 보험료 산출이 된다는 점 굉장히 장점이죠. 그리고 가입한 이후에 5년 동안 무사고 병원에 가시지 않고 건강하신 분들, 이런 분들께는 건강검진 제출하시면은요.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했지만 건강체 보험으로 바꿔드려서 무려 40% 가까이 보험료가 다시 또 중간에 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3대 진단 받으시면 중간에 납입 면제되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 받으면 납입 면제도 가능한 이런 보험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유병자 보험 준비해드렸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유병자라고 다 불리한 게 아니네요. 무려 3단 콤보 할인이 되는 유병자 상품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내 건강 나이에 따라서 할인을 해준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가입 후에 5년간 무사고 시 건강하신 분들의 보험료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내가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할인을 해준다고 하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아니 나는 내 건강을 챙겼을 뿐인데 할인까지 해주는 그런 보험이 있어? 라고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첫 번째로 건강 등급에 따라서 할인 적용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건강 등급은 어떻게 기준이 되는 걸까요? 네, 가입 당시에 그 등급을 사실은 보험사에서 어떻게 할까요? 건강검사 받으셨던 결과지,
결과지 제출하시면 되는데 보건소나 뭐 지역 아니면 국가에서 직장에서 받은 검사 결과지 제출하시게 되면은 몸무게, 키, 신체 나이를 적용하는데 어떤 콜레스테롤 수치라든가 그다음에 뭐 공복 혈당 혈압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신체 나이를 측정을 해요. 0등급에서 5등급까지 측정해서 보험료가 이렇게 젊으면 젊을수록 조금만 내시는 이렇게 기준으로 가능하고 가입할 때 미처 준비를 못하셨어요. 그러면 기준 보험료로 가져가시다가 6개월 이내만 검사 결과지 제출하시면 다시 예전에 더 냈던 보험료도 소급 적용해서 다시 지급해 드리니까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입할 때는 내 나이로 가입을 하더라도 6개월 안에 우리가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을 해서 내 신체 나이가 어리면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관리를 잘 하시는 유병자분들이나 나는 정말 이 건강에 자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유병자 보험으로 할인받으시면 좋겠고요. 근데 건강 나이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편안하게 가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할인 조건이 다른 게 또 있었는데 걸으면 또 할인을 해주는 게 있었는데 네. 이건 얼마나 걸어야지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걸까요? 걷기만 잘해도 할인됩니다.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 되실 것 같아요. 가입을 하시고 3개월 지나면요. 걸음수를 측정할 수 있는 밴드, 팔찌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해드리는데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단위에 180일, 그러니까 6개월 정도는 내가 6,500보를 걸으셨다. 이것이 나오게 되면 내 보험료의 5%를 할인이 또 들어갑니다. 무려 4년간, 최대 4년간 또 할인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도 다 적용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부담 없이 네. 할인 가능할 것 같은 게 연속으로 아니고요. 그냥 1년간 180일, 6,500보를 여러분들이 채우면은 4년까지 무려 5%를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건강 챙기시고 할인도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남선희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요즘은 유병자분들이 더 건강관리 신경 쓰시고 많이들 챙기시는 것 같아요. 내 건강 잘 챙기시는 유병자분들은 이렇게 유병자보험 할인 받으시는 거 챙기시고 가지고 할인도 받으시고 더욱더 건강해지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할인받는 유병자 보험 궁금하신 분들이나 무엇보다도 건강하신 분들이 보험 가입 유리한 만큼 내 보험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 아래 전화번호 많은 연락 주시고 필요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특별한 222 암플랜이라고 합니다. 안시원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암보험은요 워낙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네. 가입에 앞서서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특별한 암보험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암보험은 사실 뭐 다 암이죠. 다 똑같은 암인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만약 10년 후의 미래로 갈 수 있다면 네. 내가 갔는데 미래가 내가 원하는 만큼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렇다면 어떤 걸 제일 많이 바꾸고 싶으실까요?
그렇게 후회를 한다면 아마 내가 과거에 했던 선택을 후회할 것 같은데 그렇죠. 주변에 소중한 사람한테 좀 더 잘할 걸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셨는데요. 네, 예. 저희 어머니 건강을 저는 돌리고 싶을 것 같아요. 10년 전으로.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뭐 예. 60세, 70세 이후부터는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특히나 이제 암 같은 경우는 예. 사망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상가집 가면 대부분이 암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만약 내가 10년 후의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예. 어떤 암인지를 알 수 있다면 그걸 조심하고 대비하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분 중에 암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한 분은 네. 이 암의 종류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미리 대비를 놓는다면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은 적어질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네. 암은 다 똑같은 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암에도 종류가 있듯이 우리한테 발견하기가 잘 안 발견되는 그런 암이 있습니다. 예, 바로 췌장암인데요. 예. 췌장은 부위가 어디에 있냐면요. 위 등쪽 뒤편에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견하기도 힘들고 예. 또 발견했다 하더라도 치료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네요. 이미 발견이 됐는데 네. 오, 2기, 3기로 넘어간 경우가 그렇죠. 많다고 하더라고요. 1기, 2기에 발견되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 그 내장 깊숙이 있다 예. 보니까 그 증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했다 하면 뭐 3, 4기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 췌장을 치료하려면은요. 옆에 있는 위 CBG장, 대장을 거쳐서 췌장을 이제 고쳐야 되는데요. 예. 그러려면 깊숙이 있다 보니까 위, 또 CBG장, 대장을 손상 없이 쭉 가서 암만 딱 드러낼 수가 힘든 거예요. 그러네요. 발견도 힘든데 치료도 힘드네요. 힘들죠. 예. 그리고 이 췌장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예. 발생하는 요인을 보면은요. 너무 흔한 요인이에요. 어떤 거예요? 비만. 예, 요즘 비만인 사람도 많죠. 그쵸. 그리고 50대 생각보다 젊네요. 50대에서 췌장암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 고혈압, 고지혈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맞는다면 50대인데 당뇨도 있고 비만이다. 그러면 췌장암은 일찍 발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정기적인 이제 검진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또 보험으로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예. 네. 발견하기 힘든 암은 췌장암이었고요. 그렇다면 요즘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 어떤 암일까요? 요즘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네. 뭘까요? 궁금하네요. 여자는 유방암입니다. 아, 여성분들이 네. 걸리는 그렇죠. 이제 주로 걸리는 암이에요. 그리고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요. 최근 5년 동안 46%가 급등하고 있어요. 5년간 무려 그렇죠. 50% 가까이가 늘었다고요? 네.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소외감이라고 해서 좀 가벼운 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은 왜 생기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서구화된 식생활이 이제 원인이 되고요. 예. 또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비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더 발병 확률이 높은데 유방암하고 전립선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어떤 거냐면요. 수면 부족. 아, 불면증이요? 네. 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를 좀 일찍 마셨다, 늦게 마셨다 하면은 예. 이제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고요. 남성분들은 코 고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아, 그러면 이런 코를 곤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요. 이런 수면 장애로 인해서 암이 더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요. 왜냐면은요. 수면 중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항암. 암을 안, 그러니까 생기지 않게 하는 물질이 생기는데 잠을 못 자니까 당연히 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우리가 뭐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잘 수도 있겠지만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피치 못하게 잠을 못, 네.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술, 담배나 비만도 네. 사실 이런 이유들이 생각보다 흔한 이유라서 오히려 좀 그렇죠. 무섭게 느껴지네요. 네. 근데 이 유방하고 이 전립선암이 또 왜 중요한가면요. 예. 재발하고 전이가 반이됩니다. 아~ 네, 한번 유방암에 걸리신 분은요, 예. 3년 안에 다시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30%나 되고요, 5년 안에 유방암이 다시 예. 걸릴 확률은 90%나 됩니다. 와, 그러니까 유방암을 한번 네. 앓으면은 내가 뭐 진단비를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또 걸린다. 이후에 거죠. 뭐 거의 대부분이 5년 안에 다시 걸린다는 다시, 거네요. 다시 그렇죠. 근데 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은 재발만 많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 또 전이가 많이 돼요. 어떡해요? 네. 전이라는 거는요. 2차 암이 여기서 이제 제가 전이암,
재바람, 이차암이 뭔지 한번 정의를 내리면은요, 이차암 같은 경우는요, 다른 암세포가 다른 데 또 생기는 거예요. 서로 암이 다른 거죠. 예. 예, 근데 재바람은요, 같은 암이 또 다시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이암은요, 같은 암세포가 다른 부위에 가서 또 생기는 거예요. 아, 무섭네요. 네. 요즘 뭐 암 치료법이 많이 발달을 했다고는 하지만 네. 우리가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오래 살아서 네. 암으로 죽지는 않지만 전이될 확률이나 재발될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겠네요. 한 번 암이 걸렸다 하면은 또 네. 이제 재발되는 거 아니야? 또 전이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특히나 여자분들이 제일 흔한 게 유방암이기 때문에 예. 여성이라면 누구나 걱정을 항상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방암 같은 경우는요. 재발도 되지만 전이 많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 전이 되는 부위가 중요한데요. 간이라든지 폐, 뼈, 또 림프, 모든 혈관. 이런 부분은 정말 내 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 한 예로 뼈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뼈 쪽으로 암이 생기는 네, 거예요? 뼈 쪽으로 많이 그 발생하는 전이되는 암이요. 예. 첫 번째가 유방암이 66%에서 뭐 75%까지. 그 다음이 전립선암이에요. 오. 우리가 전립선이나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50대 이후에 이제 전립선 관련돼서 약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예. 예. 또 남자분들이 또 발견이 늦은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아우 나는 건강하게 괜찮아 이래가지고 병원 맞아요. 안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생식기 쪽이다 보면 남자든 여자든 똑같습니다. 병원 가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발견이 또 늦는데 이렇게 전이가 많이 되는데 만약 뼈에 전이가 됐다. 예. 물론 암이라는 거는 증식 세포잖아요. 다른 부위로 막 이렇게 늘어나기를 원하는 세포인데 만약 뼈에 전이가 됐다 하면 뼈를 망가뜨립니다. 아. 뼈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몸에 뼈는 중심이잖아요. 예. 이 뼈에 암이 막 세포가 나와서 막 파괴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약해지겠죠. 그렇죠. 뼈가 약해지고 몸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나이가 들면 뼈가 네. 약해지는데 이게 암까지 전이가 되면 심각한 상황이 그렇죠. 되네요. 뼈암 같은 경우는 통증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암 환자의 뼈 전이는 합병증은 물론 또 골절에 따른 사망. 뼈가 약해지면 예. 잘 넘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거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뼈로 인해서 이제 넘어지거나 입원하시면 다시 이제 퇴원하시기가 힘들어요. 예, 이렇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하자면 처음에 암보험을 우리가 준비할 때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을 많이 준비해야겠죠. 그러네요. 네. 처음에 준비할 때부터 제대로 범위를 그렇죠. 설정해서 재발까지 네. 그 확률을 생각해서 가져가야 될 텐데 네.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암진단비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무조건 일찍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한 달이라도 젊을 때 준비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요즘 가파르게 급등하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왜 꼭 보장 받으셔야 돼요. 오, 예. 예. 내가 안 보면 나 참 이러겠어 하더라도 들여다보면 유방이나 전립선암은 몇 백만 원밖에 없으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꼭 보장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우리가 약관이 변경됐습니다. 암약관이 변경됐어요. 2011년 4월 기준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2011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이 갑상선암이 걸리신 거예요. 근데 그 전이가 돼서 위암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위암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요. 2011년 4월 이후에 암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은요. 이 암이 갑상선에서 전이된 암이라면 위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암은 한 번만 걸리나요? 두 번, 세 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암과 생활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반드시 재발이나 전이된 암에 대해서 보장을 꼭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예. 특별한 222 플랜입니다. 네. 궁금하네요. 두 가지 보험 상품을 일단 가져오셨는데 네. 비교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요즘 뭐 암보험 없으신 분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예. 하지만 내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면 좋은데요. 일반암. 모든 암이 됩니다. 일반암 2천만 원 가능하시고요. 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처음 기초가 되는 암, 유방암, 또 그리고 전립선암은 암을 2천만 원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요즘 그 보험업계가 유사암 그 열풍이 한번 딱
휩쓸고 지나갔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개인별로 유방, 그러니까 유사암에 대한 한도가 있습니다. 예. 내가 뭐 많이 가입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가 한 회사당 한 1,000만 원이 최대예요. 아, 내가 보험료 더 많이 내겠다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안 받아줘요. 예, 그런데 여기 A 회사 같은 경우는요. 유사암이 2,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일반암 2,000, 유방전립선암 2,000, 그리고 유사암 2,000. 여기에 혹시나 암으로 사망하면 1,000만 원, 그리고 전이하고 재발에 대한 암이 1,000만 원씩 보장되는데요. 대부분의 회사가 이런 유방이나 전립선암에서 이제 재발이 됐다. 그러면 재진단암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 A사 같은 경우는요. 1,000만 원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이런 보장 금액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네. 가입해야지 나중에 암에 만약에 걸리게 됐을 때 정말 네. 보장 금액을 보고 그렇죠. 속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A사와 B사 뭐 가입 연령이라든가 기간 이런 것도 좀 비교해 네. 주세요. 사실 암이라는 거는요. 50대부터 70대 요 사이에 제일 많이 걸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이 내가 만약 부담되잖아요. 사실 암이 그렇죠. 제일 비싸잖아요. 예. 그런데 요 집중기간 요때만 더 많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55세 기준을 했습니다. 예. A사 같은 경우는요. 20년 갱신이에요. 그러면 20년이면 75세입니다. 그러면 암은 사실 75세 이전에 다 발병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B사를 한번 볼게요. B사 같은 경우는요. 또 갱신 싫어하시는 분은 절대 싫어합니다. 네, B사 같은 경우는요. 20년만 납입을 하시고 쭉 9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데 일반암, 모든 암 2천만 원이고요. 유사암 1,000만 원. 그러니까 딱 필요한 것만 하시는데 남자분들 55세 남성 기준으로요. 4만 원이에요. 네, 저렴하죠. 예. 그리고 여성분은 3만 원도 안 됩니다, 사실. 오, 굉장히 네. 저렴하네요. 그런데 A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 A사 같은 경우는 2에다가 재진단까지 천천 주는데 남성분들 6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비싼 게 재진단이 거의 2만 원 돈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보험사에서 보험료가 비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렇죠. 확률이 그리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 거기서 그래서 남성분들은 6만 원 정도고요. 예. 여성분은요, 3만 7천 원대입니다. 오, 그래도 저렴하네요. 이 보장을 다 가져가는데. 예, 그렇다면 내가 뭐 남보다 1,000만 네. 원 더 받을 수 있는 건데 조금 그렇죠. 비싼 거니까요. 약간 비싼 거죠. 예. 근데 또 A사의 장점은요, 보통 암의 면책 기간은 90일. 네, 누구나 네. 아시는 건데 91일째부터 보장이 가능합니다. 오. 내가 건강검진을 12월에 할 거야. 근데 90일만 지난다면 91일째부터 내가 암이라도 100% 보장받는 게 A보험사고요. B보험사 같은 경우는요. 1년 내에 만약 암이 걸렸다. 91일부터 1년 내 미만은 감액기간이 있어요. 아, 네, 얼마나 주나요? 반이 줍니다. 네, 이게 이제 A사와 B사의 보장 내용을 설명드렸으면은요.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한번 예. 보면 A사 같은 경우는 15세부터 남성분은 76세, 여성분은 80세까지 예,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남자가 빠를까요? 아무래도 예, 여성보다는 예. 남성이 암이 많기 때문에 예, 제한을 두는 거고요. 보험 기간은 20년마다 오릅니다. 20년이에요. 10년이 아니고 20년마다 오늘 오르는 보험료고요. 부담이 크진 않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면책 기간은 90일이고 또 91일째부터 100% 보장된다. 이게 A보험사고요. 또 납입 면제 조건을 보면은요. 당연히 암 진단 받으면 납입 면제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B사를 보면은요. 15세부터 70세까지 준비할 수가 있고 얘는 이제 100세 만기예요. 예. 그리고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15년, 20년, 25년 뭐 내가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서 납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90일의 면책 기간은 있고요. 만약 91일부터 1년 내에 암이 걸린다 하면 50%지만 1년이 넘으면 100% 보장받는 게 B사고 또 B사의 장점이 있습니다. 네. B사 같은 경우는요. 암만 납입 면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또 말기자부튼, 말기 폐질환, 말기 간경화, 말기 심부전, 그리고 80% 이제 후유장애 시에 납입 면제가 되는데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보험료겠지만 네. 뭐 장점하고 단점을 좀 비교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A의 장점을 보시면 감액 기간이 없는 거. 91일째부터 100% 보장된다는 게 A사의 장점이고. 이게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유방암이 걸리고 전립선암이 만약 유방 여자를 예를 들어 볼게요. 유방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일반암에 유방암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암보험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A사 같은 경우는요, 유방암에 걸렸는데 만약 또 다른 위암이 걸렸다. 그러면 이게 전이암이 아니고 새로 생긴 암이다 하면 보장이 되는 건데요. 예. 그리고 또 보통 일반암이 먼저 걸렸다. 그러면 유방암하고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보다 작은 단계이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되는데요. A사 같은 경우는요, 위암이 걸리고 나중에 유방암이 걸렸다. 그러면 각각 보장이 된다는 게 A사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흔한 암이죠. 갑상선암이 2천만 원까지 보장된다는 게 예, A사의 장점이고요. 예. 또 A사 또 B사 공통점으로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 이런 3종 세트 누구나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예. 할증 없이 고지만 하면 그냥 표준체랑 똑같이 안 오르는 보험료로 A사, B사 둘 다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게 예, 오늘의 그 플랜이고요. 단점은 A사의 단점은 20년마다 오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20년 이후에 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A사가 장점, 단점 참 꼼꼼히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B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있다 하더라도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쭉 100세까지 쭉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또 무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렴해요, 보험료가. 예. 네, 남자분들 같은 경우 뭐 4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렴하죠. 예. 그리고 단점이라면 유방암하고 전립선암이 걸렸다, 진단받았다 하면 이런 일반암은 없어진다는 점. 예. 꼭 이제 유방암하고 전립선암이 먼저 걸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암에 대한 보장을 좀 더 보강해야 되는 게 이제 B사의 이제 단점이고요. 감액기간이 1년 안에 암이 진단받으면 50%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네요. 유병자분들도 여하튼 네. 건강하신 분들과 똑같은 보험료로 가져갈 수 있는 상품으로만 골라주셨는데 네. 오늘 강의 주제가 222 플랜이잖아요. 네. 그거는 A사겠죠? 맞습니다. 네, A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55세를 기준으로 한 이유는 네. 사실 55세에서 20년이면 75세예요. 사실 암 관련돼서 걱정되신 분들은 요 기간을 만약 보강을 하시면 암에 대한 준비는 절반은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집중 발병 시기에 암을 크게 보장받을 수 있는 또 저렴한 보험료인 A사를 훨씬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는 A사가 훨씬 유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A사를 원픽으로 골라주셨어요. 암 보장이 정말 필요한 그런 나이에 집중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료는 저렴하면서도 큰 보장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보험 상품이라고 하고요. 정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바로 암보험 가입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재발과 전이가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성별에 따라서 우리가 특정 암의 발병률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암보험 있어도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보험을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안수현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 통해서 실시간 상담 언제든지 도움드리고요. 전화 걸려와 있다고 합니다.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험플랜 119입니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저희 아들이 거의 이제 올해 29살인데요. 예. 내년에 이렇게 내년 한 봄쯤에 해서 결혼을 좀, 예, 하려고 하는데. 축하드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보니까 제가 이제 보험을 보게 됐는데요. 예. 아들이 이제 본인이 이제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엄마가 낸 거에 대해서 또, 예, 부담이 이제 본인이 짊어지겠다 하네요. 그래서 예. 보니까 아들 보험료가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보니까 저로서는 좀 이해 안 가는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 전문가님 뭐 상담을 좀 한번 받아볼까 하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아드님께 네. 물려주기 전에 조금 더 완벽한 보험을 주고 싶으신 그런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 네. 일단 좀 문제가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보험에서 네. 어떤 문제가 좀 포착이 되셨을까요? 요즘에 방송에서 이게 자주 보다 보니까요, 저도 예. 갱신형이라는 보험료가 예, 그게 예, 많이 예. 눈에 들어오고요.
저희 집안이 보면은 시대 속으로 네. 고혈압하고 당뇨가 좀 있으세요. 예. 네, 그래서 저희 아들도 미리 아직은 이제 젊으니까 그러지만 이제 관리도 또 하면서 또 나중에 또 혹시나 위험을 대비해서 이렇게 암하고 뇌졸중 뭐 심장 질환 뭐 이렇게 고혈압 당뇨 이런 쪽은 혹시 보험이 아들이 잘 돼 있는지 아니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상담 드리고 싶어요. 보니까 3년 갱신도 보이고요. 우리 어머님께서 정말 아들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잘 살펴드릴게요. 예.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20대 후반이신 아드님의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2010년도에 삼성생명에서 퍼펙트 통합보험 그리고 나이에 딱 맞는 통합보험 두 건을 가입해 두셨고요. 모두 3년 갱신에 특약은 80세 만기로 보이네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19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보험을 어머님께서 물려주기 전에 아들의 보험을 잘 확인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고혈압, 당뇨 등 가족력도 있고 또 갱신되는 부분도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박지영 전문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증권은 잘 받아봤는데요. 지금, 네. 두 건 갖고 계신 게, 18만 8천 원 정도 되는데, 동일한 회사에 네. 가입을 하고 계셨는데, 네. 일단 정리를 한다면은, 동일한 네. 보험을 두 건을 가입하신 이런 효과를 지금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종신보험 중에는 기본이 사망으로 되어 있고, 또 나머지 특약들은 80세로 되어 있으면서 3년마다 갱신되는 이런 보장을 준비하셨어요. 네. 네. 2010년에 처음에 가입하신 거 있으신데 또 2014년에 한 건 더 추가로 하셨는데 다른 보험으로 보완을 한 게 아니고 동일한 보험으로 네 같은 보장을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있고 지금 아까 시청자님께서 좀 어렵다라고 하셨고 또 잘 안 보인다. 내가 필요한 담보 보험이 안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주계약은 사망으로 해서 종신보장 받는 거지만 우리가 흔하게 많이 알고 있는 CI 보험이라 그래서 중대한 질병을 집중적으로 선제급해서 보장받게 해주는 이런 보험이에요. 그래서 사망보험금 6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50%를 치료비로 선제급하고 나머지는 사망보장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요. 보험기간을 1기간과 2기간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1기간이라는 거는 80세를 기준으로 그 전에 중대한이라는 질병이나 수술을 하게 됐었을 경우 최초에 한 번, 한 가지만 주는 보장인데 50%. 그리고 나머지는 80세 이후에는 그냥 보장이 아니고 사망보험금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보장을 지금 갖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암, 뇌, 심장, 기타, 뭐 수술 이런 것들을 원하셨을 텐데 지금 시장님께서 갖고 계신 이런 보험은 그런 상품으로 동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보험은요. 퍼펙트 통합보험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보장이 6천만 원이 돼 있는데 50% 3천만 원을 중대한 질병이 발병했을 때 최초에 한 번, 한 가지만 주게 돼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암이 걸렸어. 그러면 3천만 원을 지급받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요. 나머지 3천만 원은 언제든지 사망 때 주기 때문에 다른 뇌나 심장, 기타 다른 질병이 걸리더라도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망보장에 가깝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요. 11만 5천 너무 비싼 거는 사망담보가 비싸기 때문이고요. 나머지 보장도 보면 암 진단이나 뭐 뇌졸중 이런 진단 장애 없으세요. 여기 이제 단어에 보면 암 치료 특약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4일 이상 입원했었을 때 암으로 입원하게 되면 10만 원 주겠다. 요 내용이 있고요. 그거 외에 진단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비가 있나 찾아봤더니 특정 수술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암과 뇌, 심장 관련해서 딱 네 가지를 정해놓고 주는 건데 수술비도요. 300만 원과 100만 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300은 뭘까? 보통 절개하거나 절제했었을 때는 300만 원을 주는데 요즘 같이 의료술이 발달했었을 경우에는요. 카테타를 이용한 수술이나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해요. 즉 째거나 절개하지 않고 혈관을 통해서는 비관혈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죠. 그럼 뇌혈관 질환을 수술했다 그러면 100만 원 받으신다는 거죠. 이런 보장을 우리 아들이 지금 아직 20대인데 이거를 평균 수명 대비해서 끝까지 가져가야 될까가 굉장히 고민인 거죠. 두 번째 보장도 동일합니다. 가입 금액은 3천만 원이지만 동일하게
주기하게 50%를 선지급하게 되는데 이거는 좀 더 이상한 게 1기간, 2기간, 3기간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1기간은 60세까지. 그럼 60세 안에 내가 발병하면 50%인 1,500만 원을 진단자금으로 준다는 거죠. 그럼 1,500만 원 갖고 이게 치료비가 잘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그러면 60세까지 암일이 없었어. 그러면 80세까지 한 번 더 연장이 돼서 그때는 80%는 2,400을 진단자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100세까지인데 그 이후에는요. 사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족력도 있으시고 또 이 아들이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20대 아들이 가져갈 때는 보장기간도 굉장히 길면 좋겠고 그리고 보장도 컸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죠. 어머니가 물려주셨는데 나중에 보험료가 계속 올라서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제 아들의 보험을 지금 이렇게 가입했다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장 기간도 짧고요. 갱신인데다가 내가 원하는 보장 금액이 충분하지 않아요. 한 가지 받고 나면 나머지는 사망 때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관을 보셔도 굉장히 어려우실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 보험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는 정말 누구한테 물어봐도 흔쾌히 예스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 부분을요 정리를 해드립니다.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아들이 내년에 결혼을 한다고 하시니까 이제 가장이 될 거라서 사망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제가 리모델링을 한번 제안을 해드려 보면은요. 일단 저는 두 가지를 다 정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좀 줄이고 보완을 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보험료는 비싸죠. 보장이 원하는 게 제대로 준비가 안 됐죠. 중대한이라는 단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으로 봤었을 때 아들한테 주면은 나중에 원망을 들을 확률이 크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는 갱신되지 않는 거 그리고 보장 금액이 각각 받는 거 한 가지만 받을 게 아니고 뇌는 뇌, 암은 암 따로따로 다 받는 거 그리고 수술하면 수술에 대해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보장 금액도 커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안했었을 때 저는 손해보험사에 있는 통합보험이 굉장히 지금 현재 보장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 5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각각 2천만 원, 수술비도 각각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갱신되지 않는 걸로 하고요. 그 외에 우리가 요즘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수술을 많이 하는데 혈관을 떼지 않고 하는 이런 비관혈 수술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수술비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런 보장으로 준비하시고요. 또 상해 부분도 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비했었을 때 종합적으로 했었을 때 통합보험으로 해서 무해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실손의료비 안에 들어있었지만 단독으로 하면 약 7천 원 정도만 추가하시면 되시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이제 사망을 정리하는데 결혼을 하기 때문에 사망보장을 따로 저렴하게 1억 정도 지금보다 더 큰 보장으로 4만 원대 이렇게 하시면 18만 8천 원에서 약 9천 원 정도만 추가하시면 보장 금액도 커지고 기간도 커지고 그리고 오르지 않는 거로 이렇게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신중하게 상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결론을 제가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시청자님, 지금 아드님께 물려주기 전에 참 연락을 잘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삼성생명 두 건 합치면 거의 2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돈이라면 우리 전문가님의 아들이라면 이걸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렸거든요. 지금 비슷한 보험료로 우리 아드님 받기 쉽게 3대 진단비, 수술비 다 넣어드리고 가족료까지 다 대비를 해도 앞으로 전혀 오르지 않는 보험으로 준비가 가능하다고 해요. 여기에다가 지금 결혼하시니까 가장의 책임 준비금 따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고 나중에 그럼 어머니 증권도 저희가 봐드릴 테니까 보내주세요.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내가 가진 보험에 갱신이라는 글자가 있거나 나의 보험 혹은 우리 자녀의 보험 상담 원하신 분들 많은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